계시록에 있어서 일곱인 일곱 나팔,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을 여태까지 이제 개괄적으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.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에 있어서 이제 일곱인 일곱 사건, 일곱 나팔 일곱 사건, 일곱 대전 일곱 사건, 이 21개의 그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어서의 21개의 사건, 그 사건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. 우선적으로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은 요한이 쓴 거죠. 그 요한은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하나의 그 예언 순서로 그 내용을 정리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일곱인은 6장에 있고 또 일곱 나팔은 8장부터 11장에 있고 그리고 일곱 대접은 이제 그 16장에 있고 이제 이렇게 그 장별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요한은 이것을 그 예언 순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그 예언 순서로 정리를 한 것을 저는 그걸 이제 나열식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차례차례 나열해서 이제 정리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나열식 방법 요한의 그 예언 순서로 그 정리한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성취된 성취 순서로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거기서 발생이 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여섯째 인에 대한 겁니다. 여섯째 인은 그 21개 사건 가운데 여섯 번째에 가서 있습니다. 나열식으로 얘기하고 요한의 그 예언 순서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여섯 번째에 가서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여섯 번째 인은 뭐냐면 이게 천지 계획이에요.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세상이 끝나는 그 일이 여섯 번째 그 사건이 그 위치에 있으면요, 그 다음번 그 나팔 재앙이나 그 대접 재앙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나열식 방법으로 여태까지 그 기존의 방법이 그렇게 정리를 했고, 그 요한의 예언 순서로 그렇게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계시록을 풀어나갔기 때문에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그 예언 순서대로 우리가 그대로 정리를 해서 그 나열식 방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계시록은 그것은 그 성취 순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의 예언 순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취 순서에다가 그걸 다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야 된다.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
예언 순서, 나열식으로 하는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.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성취 순서에다 예언 순서를 갖다 연결시켜서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이제 중첩식이라고 얘기합니다. 중첩식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취 순서로 이루어진 거죠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요,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재난의 시작이 나옵니다. 재난의 시작이 마태복음 24장 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환난의 시작이 또 나와요. 재난은 그 하나의 그 어떤 그 환경적인 재난이라고 하면은 환난의 시작은 사람에 대한 그 재앙입니다.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그 9절에서는 환난의 시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환난의 그 절정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때 환난의 절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제 그런 그 내용까지 나오면서 그 이 환난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게 그 성취가 되는 그 순서를 따라서 정리된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.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가서는 환난 후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성취 순서로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서 배우고 있던 그 요한의 그 예언은 이거는 예언 순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. 그냥 예언 순서뿐이에요. 그 예언 순서를 무엇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느냐? 예수님의 그 성취 순서로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. 그렇게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요,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은 우선 그 공동 사건이 있어요. 계시록에 그 요한이 그 예언한 그 내용들 가운데 그 공동 사건이 있어요. 그 공동 사건을 그냥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 똑같은 사건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계속 그 오류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시록이 풀려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선 그 계시록에서 공동 사건을 한때 묶는 일을 해야 됩니다. 그것이 바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여섯째 인과 일곱째 대적 이것이 바로 공통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한때 묶어야 돼요. 여섯째 인이 바로 인자의 진노의 날이고 일곱째 대적도 큰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여섯째 인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일곱째 대적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는 그 같은 사건으로 충돌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여섯째 인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.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난 후 사건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나열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 여섯째인은 여섯 번째 자리, 그러니까 21개의 그 사건 중에서 여섯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여섯째인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? 거의 21번의 그 위치에 환난 후 그쪽으로 이렇게 뒤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 요한이 얘기했던 그 예언 순서, 즉 나열식으로 모든 것들을
정리하고 또 그렇게 얘기한 것이 하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그 공동 사건을 먼저 같이 묶어서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. 그리고 이 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인과 그 여섯째 나팔이 공동 사건으로 한때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. 여기 둘째는 이것도 그 전쟁이에요. 붉은 말 전쟁.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이에요. 그러면 이 둘째인의 그 전쟁하고 그 여섯째 나팔 때의 유브라데 전쟁은 왜 같이 묶어져야 되냐면은 여기 그 둘째인은요, 거기서 큰 칼이 나와요. 큰 칼은 뭐냐? 큰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 큰 전쟁은 바로 세계 3차 대전을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1차 세계대전, 2차 세계대전 지나갔어요. 앞으로 남은 전쟁이 뭐냐? 세계 3차 대전, 이게 이제 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데 이 전쟁이 둘째인에서도 그냥 칼이 아니라 칼은 전쟁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칼이 아니라 큰 칼로 나오는데 이 큰 칼이 바로 뭐냐? 큰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뭐냐면 핵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핵전쟁은 바로 뭐냐? 세계 3차 대전이죠. 그래서 이 둘째 인과 여섯째 나팔은 같은 그러한 공통의 사건으로 묶어줘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정리를 하면 이제 그 21가지의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도표로 그 정리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나열식 방법이 안 된다고 하는 거, 나열식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, 그 즉 요한의 예언 순서로 우리가 지금 계속 풀고 있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뛰시는 거고 나팔은 천사가 불고 대적도 천사가 쏟습니다. 그러면은 그 인은 예수님께서 떼심으로 천사들의 사역하고 이 차별성을 둬야 돼요. 그런데 우리는 그 나열식 방법을 보면요,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그리고 천사가 나팔을 불고 대적 천사가 대적을 쏟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다 일렬상으로 일렬로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나열식은 그 여섯째 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나열식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 것은 그 대환란 때에 그 7년 대환란에서 예수님이 인을 뗀 것은 7년 대환란의 전체적인 그러한 계획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전체적으로 그 인을 7년 동안 이루어지는 전체 계획 하나의 뼈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제 나팔 불고 천사들이 대접 쏟는 것은 이거는 그 대환란 때에 이것은 재앙의 재앙. 계획이 아니라 재앙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재앙들은 하나의 그 뼈대의 살과 같아서 살로 이렇게 거기에 그 붙여지는 거죠. 그래서 전체 인이 전체 계획이라고 하면 그 계획에 이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은 거기에 이렇게 붙여져서
살과 같이 이렇게 뼈대에 붙여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재앙이 대한란대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팔재앙이나 이 대접은 천사들이 하는 그러한 일로 그 예수님의 그 전체 계획 속에 포함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제 이 중첩식 방법을 통해서 계시록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계시록이 잘 풀려지고 그 풀어짐으로 인해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분 21가지 사건을 그 중첩식 방법으로 즉 예수님의 성취 순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굳이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